대한민국의 항공 역사를 다시 씁니다. 세계 인류로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갑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KHP 사업단의 관리하에 계약관리본부, ABB, 카이, 카리와 국내외 유수업체 및 18개 대학, 10개 연구소 등이 최고 수준의 산학연 협력체계를 이루며 개발 전 과정을 국내 기술진이 주도했습니다. 2005년 6월 개발 계획안을 확정하고 끊임없는 토의와 반복을 거쳐 2007년 1호 도면 출도 카이를 중심으로 국내 유수의 항공 전문 업체들이 적극 참여하여 시제 1호기 부품 가공 착수 2009년 7월 31일 롤아웃 철저한 지상 및 비행 시험 평가를 통해 2010년 3월 1호기 초도 비행을 성공하였고 4월 2호기, 6월 17일 3호기의 초도 비행을 성공하였습니다. 수리호는 길이 19m, 본체 폭 2m, 높이 4.5m의 형상으로 최대 이륙 중량 약 8.7톤, 최대 실용 상승한도 약 3,900m, 제자리 비행 약 9,000피트, 공중 강습 작전 시 조종사를 제외하고 최대 11명의 수송 능력을 자랑합니다. 개발 확정 후 45개월 만에 초도 비행 성공이라는 쾌거. 우주 항공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세계 인류의 꿈을 향해 인류 발전의 희망을 향해 대한민국 최초의 기동헬기 수리온이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합니다.